이춘희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주로 만났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전라남도에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종시가 두 번째로 정책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종시가 저희 민주당에게는 각별하게 소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인구가 이제 벌써 31만이 넘었습니다. 발족할 때 10만 명이었는데 30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 해마다 3만씩 4만씩 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행정기능의 상당수가 이제 세종시로 왔고 앞으로도 더 이제 올 예정이라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이제 갖춰나가도록 하고 헌법 개헌 시에는 이걸 반영하도록 당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실 텐데 인근 이 대전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 공주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19구역에 지금 만들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그 시범적인 도시로서 그 거기서 얼마만큼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다른 지역이라든가 혹은 외국에까지 그 스마트 시티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 수도권에 맞은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세종시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원재 행복청장님과 함께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따 예산에 관련된 건 별도로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 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종시를 추진한 이해찬 당대표님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난해 리얼미터 전국광역단체 평가조사에서 주민생활만족도 부문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했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도시, 안전도시를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춘희 시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종시가 더욱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난해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세종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중에 58.6%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현재 빌어지는 여러 가지 비율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훈 최고위원님 이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광훈입니다. 좀 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회 세종의사당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느낍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분들이 거의 국회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시간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 또 이 거소를 마련하고 세종에 거소를 마련하고 또 하나 서울에 사무실을 또 마련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효율성이 아주 집약된 이런 이 현상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1급은 하루 머물고 2급은 이틀 머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세종시에 머무는 시간이 보다도 세종시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국회나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이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다. 그 첫 번째가 세종의 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걸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어쨌든 국회에 상당히 평소에 행정부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위는 세종으로 옮겨오는 것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 광명역에서 KTX를 탔는데 KTX 탄 시간이 한 3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근데 오송역에 도착해가지고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들어오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종역을 새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걸 진척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 사연이 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 낭비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의견이 들고 그다음에 당 대표께서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 행정 기관의 이 지방 이전, 지방 혁신 도시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117개 되는 이 기관 중앙 기관들을 공공 기관들을 덜 옮기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시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고에도 보니까 아직도 세종시로 와야 될 중앙행정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서 세종시가 확실한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이전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이 주택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간접적인 어떤 이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중앙정부 기관의 세종시로 이전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영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 세종화당 설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 세 가지가 입법 권한, 국정 감사 권한, 예산 심의 확정 권한입니다. 입법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 국회가 이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국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피감사 기관의 피감사기관이 근접하게 있어야지 더욱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지방이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신속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님께서 동시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인데요. 최근에 아마 메르스가 다시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종시에서 보건안건연구원 실험장비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실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못한다라고 아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서 국고보조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총장이 일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지난주까지 얘기를 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우리 정부의 예산은 총액이 470조이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9.7% 증액된
이 확장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예산을 편성하게 된 데는 그동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정 간의 오랫동안의 그 논의를 거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올해 예산까지 사실상 그 세수 추계를 축소형으로 추계하면서 사실은 긴축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긴축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그 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일자리 친화형으로 그리고 지역 친화형으로 그래서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세종시와 함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올해의 예산을 좀 더 지역 친화형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다가가는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 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어린 아동 출산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 1인당 1억 원이면 매월 5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치자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장 앞장서 있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기본소득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신생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본다면 첫 해부터 우리나라 목표 출산 신생아 수가 50만 명 정도라고 할 때 약 1년에 30조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30조씩 늘려가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8년 뒤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동이 18세까지니까요. 18세까지 가면 18년 뒤에는 540조의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복지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계산법에 따라 본다면 향후 20년간 총 5,670조의 재정 투자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진적이다 못해 초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왕에 김성태 대표가 출산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 대열에 이 합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저희 이 정치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성장을 이뤄내려면 최소 15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려면 15세부터니까 15년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의 평균 입직 연령이 25세, 26세 정도 되는 걸로 보면 경제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25년이 걸립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하지 말고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발목잡기 하지 말고 진지한 올해 예산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 예산 절차 특별위원회 차선이 이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예산 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예기리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세종시를 방문하게 돼서 또 이준희 시장님, 또 우리 서은택 의장님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또 우리 이원재 행복청장님
의원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따뜻하게 저희들을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이 지역이 지역구이신 또 저희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세종시가 2012년 출범 당시에 인구가 약 한 1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8월 말 기준으로 3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그 행정복합통신도시, 이제 복합도시의 2단계인 성숙단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행정수도로서의 앞으로 비전을 갖고 잘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은 여기 행정원의 수장이신 이준희 시장님, 또 이걸 건설한 행복청, 또 그리고 특히나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주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가 세종시 출범 이제 6년째이고 이제 세종시정이 3기를 맞게 되는 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국가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시의 여러 현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이제 세종시에서 말씀을 주겠습니다만 그 세종시의 건의사항 중 국회 분원 설치나 그다음에 국립행정대학원, 그 세종 테크노파크 이런 사항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그 각별한 크게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가 그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또 여러 필요한 그 주요 현안 과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또 같이 세종시와 또 당과 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무쪼록 이따가 다시 또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또 이게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경청하고 또 국회에 가서 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님, 그리고 다섯 분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님, 또 조정식 예결위 강사님과 또 당직자 여러분들께 31만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건의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금년의 예산정책 협의회에 대해서도 그만큼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는 어찌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작을 했고 또 완성시켜야 되는 책임도 역시 우리 당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찌 보면은 좀 지지부진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인구는 계획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고 당초에 이제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역시 국회 분원, 국회 의사당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우리 고위공무원들하고 이제 실무진들이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품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은 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위원 결정으로 인한 행정수도 지금 현재 반토막 나서
행정 60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조만간 연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아마 내년 초에 설계 빡빡 들어가기는 뭐 연구 용역이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뭐 내년 그 하반기에 연구 용역이 끝나고 설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계 용역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 의사단 그 설계 용역비 한 50억 정도가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문제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관계부처에서 지금 연구 공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정부 안에 연구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을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국립행정대학원 착수를 위한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 설치가 된 지가 출범한 지가 좀 6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당연히 갖추고 있는 시설들마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하나도 없는 데가 우리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번에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검체를 하려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서 검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없으니까 충북 가서 하고 충남에 가서 하는데 거기는 자기들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 걸 처리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정부 부처들도 와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건물은 이제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도 꼭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또 국립박물관 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예산은 지금 정부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도시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분들이 우리 세종시를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처럼 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많이 추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박물관이 또 당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상태에서도 이 도시건축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건설 중인 과정에서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박물관도 국립박물관 단지에 꼭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민방위 실전 체험장 이런 것들 다른 시도로 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훈련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요새 생활 인프라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도로 건설 예산이 좀 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우선 오송 조치원 그 연결 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건설 과정에서 500억이 넘게 되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그 보상비가 좀 늘어나다든지 하니까 500억이 넘게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건설 공사 진행하다 말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금 도중에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난 두 정부에서 아예 밀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차근차근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예산 반영 과정에서 지금 우리 세종시 구간, 시내 구간은 6차로로 하지 말고 4차로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4차로로 하게 되면 사실상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차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7x9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축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당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울진까지 가는 그런 그 동서축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 세종에서 청주까지가 다 끊겨 있습니다. 이건 역시 2006년도에 세웠던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가기관 도로망 계획에서도 우선순위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착수 예산도 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많은 건의사항들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우리 조정식 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에 국토교통위원장 하시면서 우리 세종시 행복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 예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좀 반영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종시는 정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율 문제로다가 좀 전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이 많이 뒷받침된다면 세종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문제라든지 또 국회 불원 설치 미이전 행정기관에서 조속한 이전 문제 또 KTX 세종역 신설 등으로 세종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발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께서 조속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종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재 건설총장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희 행복도시는 2007년부터 착수돼서 20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가진 환경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대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적기에 추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6개 생활권 중에서 지금 한 2개 생활권 정도가 아직 개발의 미개발지로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등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족기능을 앞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행복도시가 좀 더 행정도시 이외에 다양한 복합기능이 어우러진 도시이자 그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이러한 저희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자족기능에 대한 유치 문제 그리고 또 현재 부족한 문화라든지 또 체육, 여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청에서는 세종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행복도시가 정말 제대로 된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춘희 시장님께서 저희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앞으로 세종시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적게 확보하고 또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